이번에 NX30의 렌즈 우선 모드와 아이 펑션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렌즈 우선 모드는 촬영 모드 다이얼을 렌즈 우선 모드로 위치시키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삼성 NX 렌즈들은 아이 펑션 버튼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이 펑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이 딥, 아이 컨트라스트, 아이 줌 세 가지의 렌즈 우선 모드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아이 딥 상태에서는 이제 초점링을 돌리게 되면 심도를 직관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사용성을 이용할 수 있고요. 아이 컨트라스트는 역시 컨트라스트를 조절할 수 있는데 빠르고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을 합니다. 세 번째 아이 줌의 경우는 크롭 방식으로 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1.2배부터 2배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단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펑션 기능이 상당히 더 체감상 아주 빠르고 반응이 아주 쾌적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이 펑션 기능이 더욱 진화되었는데요. 메뉴의 아이 펑션 설정을 보시게 되면 스탠더드와 플러스 두 가지의 기능이 존재합니다. 스탠더드는 기존의 방식과 같은 형태로 아이 펑션 버튼을 누르고 설정된 다양한 기능을 초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플러스의 경우는 이제 측광과 노출 보정, AEL 세 가지의 기능에 사용자가 임의의 기능을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노출 보정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기본적인 네 개의 버튼과 추가 세 개로 총 일곱 개까지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이 펑션 버튼을 누르고 측광 또는 노출 보정, AEL 보정 버튼 사용자가 설정한 기능을 누르게 되면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이 펑션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약간 번거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기존 스탠다드 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면서 복합적으로 아이 펑션 플러스를 기능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기능들을 아이 펑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